저희는 대한핸드볼협회 대학생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핸드볼 여자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시는 전력 분석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전력 분석원을 대한핸드볼협회에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 전력분석원 오미희입니다. 가장 크게는 당연히 전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팀을 분석하는 일과 상대팀을 분석하는 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팀을 분석할 때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분석을 조금 많이 해요. 선수의 슈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기술이나 체력적인 부분을 스포츠 과학 연구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뭐 기구를 사용해서 수치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개인 분석을 하고 상대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팀 전체적인 팀 전술이나 플레이 뭐 슈팅 위치나 뭐 이런 전체적인 플레이를 네.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선수권만 가더라도 다른 나라는 이렇게 팀으로 꾸려서 파견을 가요. 뭐 한 나라에 분석관 3, 4명씩 붙어서 오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 한 명, 저 혼자 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도 시간상 좀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한다면 지금도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뭐 락커룸에 가서 전반전 상황은 이랬고 또 오늘 같은 경기도 뭐 프랑스 심판들의 판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들도 각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제가 판단을 하고 전반전 끝나고 전달을 했으면 후반전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원하는 건 당연히 메달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노르웨이나 네덜란드에게 지지 않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는 메달이지만 제가 원하는 성적은 그래도 4강에는 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분석원이라는 데 인지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정확히 분석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 명칭 자체를 들었을 때 아, 그 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분들이 은퇴해서 지도자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팀과 함께 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업이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서포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요. 여자 대표팀 화이팅!